안녕하세요. AIoT 메이트입니다. 오늘은 소형화한 3단 액추에이터를 모터에 연결하여 동작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지름 11cm의 큰 액추에이터를 조립해 보았는데요. 다양한 곳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지름 4cm로 축소하여 설계 후 출력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은 상단 카드를 확인해 주세요. 3단 액추에이터의 모터를 연결하여 구동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부품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아두이노와 모터 드라이버를 오른쪽 회로와 같이 연결해줍니다. 이번에 사용하는 스위치는 맞은편에 있는 핀끼리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회로 연결 시에 대각선으로 연결해야 스위치가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스위치 동작 특성을 확인했으니 나머지 회로도 연결해줍니다. 모든 회로 연결이 끝났으면 전원 5V를 인가하여 모터의 정역 회전 동작을 테스트합니다. 모터가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것을 확인했으면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신호 파형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우선 기본 상태에서 모터를 정회전으로 구동하였을 때 전류는 최대 190mA까지 흐르고 역회전 시에는 220mA까지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액추에이터를 장착했을 경우에는 정회전에서 최대 280mA가 흐르고 끝지점에서는 순간 390mA까지 치솟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회전 시에는 최대 270mA가 흐르고 시작지점에 도달하면 끝지점과 동일하게 390mA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3단 액추에이터와 모터를 연결하여 동작을 테스트해보았는데요. 다음에는 어떤 콘텐츠로 찾아올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해주시고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